도심 속에 자리 잡은 남산골 한옥마을. 이곳에서 종묘제례악과 아리랑 등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에 등재된 한국음악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습니다. 7개로 구성된 이야기 안에는 우리 음악과 더불어 신라 해시계와 별자리를 감각적으로 담아낸 영상이 화려하게 펼쳐집니다. 저희 공연의 이름이 평론 그 평안한 떨림이거든요. 조화되는 삶들을 추구하는 그렇게 살다 보면은 어쩌면은 힘들고 더 때로는 뭐 힘겹기도 하지만 더러 그렇게 살만한 어떤 가치가 있는 뭐 생활이 되지 않을까, 삶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관객들에게 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. 예술의 전당에서는 풍경화를 중심으로 19세기 인상주의의 흐름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풍경으로 보는 인상주의전이 열리고 있습니다. 마네부터 르누아르, 고갱, 반고흐까지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유명 화가들의 작품 70점을 내년 4월까지 감상할 수 있습니다. 이번 전시는 풍경화라는 하나의 장르로 인상주의 처음부터 끝까지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인상주의 대가들의 작품을 하나하나 비교해보면서 보시는 게 훨씬 더 재미있는 관람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.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세계적인 영화 거장이었던 고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전시가 아시아 최초로 열리고 있습니다. 감독이 연출했던 영화 속 소품과 세트 모형, 각본 등 천여 점에 이르는 방대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이와 함께 올해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할 제약 콘서트도 이달 30일과 31일 양일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. 이 밖에 서울시에서 열리는 문화 소식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문화포털 홈페이지나 120 다산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TBS 문경란입니다.